지금은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 슬슬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고 내가 이 자리 어느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계획을 다 잡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이번에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이 또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남성분이시고 1913년 이 사람 무지하게 바쁘네. 응? 네. 아, 계산이 많아, 생각이 많아 지금. 뭘 중요한 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아, 그래요? 본인의 인생에서. 아, 지금 현 상황이? 이 양반 자체는 내가 사주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봤을 때는 나라 빠먹는 사람으로 보여. 응?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웅성 하고 내 주위 옆에 사람들이 뭔가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냥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다. 바빠. 지금? 응. 양반 뭐 지금 뭐 나가려고 그러지? 아, 어떤 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약간 그런 조짐이 있어요, 선생님. 조짐이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응. 아. 자체가 욕심이 많아.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안 꺾어. 응? 안 꺾는데 당신의 그릇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혼자 생각하고 벌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도모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 응? 그렇게 평판이 좋지는 않은 걸로 보여, 구설. 구설. 아, 그래요? 좀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좀 구설이 좀 많이 다른 걸로 보여요, 선생님? 그대로 저게 좀 야비하게 느껴져. 여기 가서 막 저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약간. 좀 야비해. 자기 자리 자기 줄을 맞추기 위해서 솔직히 원래 이렇게가 치고 올라오지 않았잖아 이 사람. 어, 예, 맞아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걸로. 네, 맞아요, 맞아요. 당신 치고 올라가려고 막 날개를 피려고 그러는데 뭘 출마를 한다든지. 어? 나중 되면 대통령도 욕심낼 생겨 사람이야. 아, 욕심이 그렇게 커요? 지금은.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 슬슬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고 내가 이 자리 어느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계획을 다 잡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발톱이 나올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응? 갈고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위에 사람도 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건 말이라고. 이 직성이 안 칠 수가 있나? 당장은 눈으로 안 보여. 가면 갈수록 하나의 욕심을 가져.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팔 왼팔이었어도 즉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질이 있어. 진짜 무서운 분이네. 원래 그쪽이 안 무서운가? 어느 누구는 안 무서워? 그래 안 그래? 맞죠. 나를 빠먹는 사람 맞잖아.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응? 네.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 올바르게 마음 먹고 탁 이렇게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맞습니다. 응? 그러면서 이분이 갑진년의 운기 좀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나쁜 걸로 보이지가 않아. 갑진년 운기는 이분한테 이분 자체적으로. 뭘 명패를 쥐든지 뭘 잡아 흔들든지 갑진년 가면 지금까지는 계획만 잡고 있어. 이게 한마디로 발톱을 감추고 있었단 말이야. 드러내. 네, 갑진년 운기로 들어서 운을 보라니까 운기로 들어서면서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진 않아.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막 저 사람 잘한다 평판은 좋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반은 믿고 반은 따로. 근데 이 사람 운으로 본다면은 갑진년이랑 그렇게 운기가 막 안 좋고 막 밑으로 꺼지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이 아까 욕심이 되게 많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욕심이 많으면 배탈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이 배탈이 나는 시기가 오긴 해요? 있지. 아, 와요? 그게 갑진년은 아닐 뿐이다. 갑진년에 온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분명히 구설의 관제에 끌고 다니는 이런 사주는 들었거든. 올보다 조금 본인이 필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해운이 갑진년에 좀 낫다는 거지. 갑진년에 가서 막 대박이 터진다는 아니야. 항시 관제도 조심해야 되고 뒤로 구린 것도 좀 많다 그러시 할머니가. 이 누구 뭐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충격적이군요. 관제는 조금 비껴가야 돼. 아, 양반도 누가 옆에서 자꾸 꼰질내는 게 보이고 인간들의 시기, 샘들 이 취급받는 거. 아. 그리고 이 양반 자체가 사람들한테 미입뿐만 받지는 않아. 아, 미운 말을 좀 많이 하는구나. 많이 있어. 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본인이 조금 자제해야 돼.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